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오늘도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사회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차기 대선 치열해지고 있죠. 여야 가상 대결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도 치열하게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대선 후보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대1 여야 가상대결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후보 37.1%, 이재명 후보 35.4%, 이재명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이재명입니다. 홍준표 후보 35.9%, 네. 이재명 후보 34.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간 결과이고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그러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없었던 중도층 지지율까지 확보하면서 대선 후보의 경쟁력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호남 지지율,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역컨벤션 효과, 역벤션 현상 이렇게까지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후 외안으로 봐야 되겠죠. 안으로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경선 반발로 흡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이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커녕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럼 이 국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영향도 달라지겠네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대1 가상대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국정감사 이재명 후보가 왜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회피하는 순간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결집해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정면 돌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보다도 오히려 오늘 국정감사 태도가 상당히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이런 평가. 물론 이제 유권자의 평가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네. 그런 이유는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부동층인 이들 유권자층이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사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냐. 이 전략적 포석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관계, 또 그리고 왜 이런 설계를 애초에 막지 못했느냐. 초과 이 한수 조항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착으로 보입니다. 설계 배분 유착 중에서 금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익을 보상을 누렸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면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내일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에도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 대장동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오징어 게임이 아닌 생존 게임으로 보입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에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대구 경북 지역 합동 토론회가 진행 중이죠. 네. 잠깐 보면서 저도 지금 방송에 들어왔는데 최종 후보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되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하고 강재 아나운서도 네.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대구 쪽을 바깥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바라보니까 오! 저렇게 후끈 달아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녁이 되니까 일교차였고 날씨가 좋은데 대구 상공을 봤더니 상당히 후끈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국민의힘 토론회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강행국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 주변에서 물어보시거든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자,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 네. 계속 지지율이 변하고 있거든요. 또 윤석열 후보가 큰 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오징어 게임이 아닌 당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영입하고 또 홍준표 후보는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최재형 전 후보를 영입한 것도 당신 올인 전략으로 보는데 그만큼 대구 민심,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이제 남아있는 한 2주여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결집도 60대 이상 지지율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 30대 확정, 내가 홍카콜라예요. 이 이제 지지층이 중요할 테고 네.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좀 고발사적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 공동체다, 의혹 공동체다 그래서 바로 본부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 장모, 네. 본부장 의혹 이 새로운 또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본인은 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열한데 정말 말 그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후련하게 드리고 싶어서 저도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면 정말 알 수 네. 없다 이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경선 여론조사 문구 어떻게 할지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차이가 클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가상대결을 하면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선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이고 최근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생겼다.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또 평가가 대장동 1타 강사.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가장대결이 났다는 것이고 4명의 이 국민의힘 본선 후보를 놓고서 본선 경쟁력이 누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인데 그런 이유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더 낮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좀 갈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 건데요.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에 그럼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는 뭘까요? 오늘 뜨거운 지역이죠. 바로 안동으로부터도 멀지 않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이 수도권 또 당원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입니다. 여성 유권자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물론 4명이지만 압축되는 것은 2명, 윤석열, 홍준표거든요. 60대 여성 유권자가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안보 지지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결정적인 변수로 보입니다. 60대, 70대 여성 유권자. 알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 이건 어느 정도나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대권에 미치는 영향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 대선의 성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절반이 넘는 55.7%로 나타났고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36.2%로 나타났는데 직전에 이 조사 기관이 실시했던 조사보다도 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야 네. 후보 지지율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역대 대선과는 좀 다소 달라 보입니다. 문, 궁, 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 이 대선 후보에서 정권 교체 쪽으로 일방적으로 또 쏠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궁,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치열한 경쟁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두 후보가 아직까지 정권 교체 여론을 올 없이 온전하게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흥미롭습니다. 고향이 안동인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 후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스타일이 다르고 비주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않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정당별 지지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더불어졌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8.8%, 40%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3%인데 이 이유는 세 글자입니다. 부동산, 달리 말씀드리면 대장동입니다. 이게 LH 사태가 터졌을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벌어졌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가져간 정치적인 반사익, 지지율 반사익이 더 많았다. 대장동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인식하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진 것도 있겠네요. 빙고. 역시 강 아나운서께서 이제는 여론 분석 대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부동산 여론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정당 지지율에도 정권교체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부동산 선거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오징어 게임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참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네. 국감이라 불리는 국감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를 갖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